네, 여기는 베란다 리조트 파타야입니다. 베란다 리조트 앞 수영장이고요. 수영장 앞에는 이와 같이 멋진 해변이 있습니다. 자, 이 해변은 좀티엔 비치입니다. 좀티엔 비치는 남쪽에 위치하죠. 자, 좀티엔 비치는 파타야 바다가 다 그렇듯이 아침, 점심, 저녁의 모습이 각각 다릅니다. 자, 지금 시간 아침 10시인데요. 바닷물이 많이 빠져서 해변이 100m 정도 저렇게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 지금 해변에서는 조개를 캐치하는 현지인들이 보이고요. 여행자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배들도, 어선들도 보이고요. 자, 이 바다가 오후 4시 다시 되면 물이 차오릅니다. 그리고 오후 한 6시경 되면요. 여기 높은 곳까지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바다로 전혀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약간 뭐랄까요? 해변으로 도저히 나갈 수 없는 환경이고요. 물이 차올랐기 때문에요. 그래서 해변을 즐길 때는 이렇게 아침 시간에 나가서 사진도 찍고 산책도 합니다. 자, 이제 저는 여기 베란다 리조트 해변을 조금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베란다 리조트 파타야는 해변을 나가는 이와 같은 계단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계단이고요. 자, 계단 옆에는 물이 있어서 해변에 나갔다가 들어올 경우는 신발에 있는 모래를 털도록 물이 있습니다. 자, 여기 계단이 있고요. 계단을 따라서 내려갑니다. 자, 여기 보이나요? 네. 자, 오후 5시, 6시 되면은 바닷물이 여기까지 차오릅니다. 바닷물이 여기까지 차오르고요. 저녁 6시, 7시 되면 거의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요. 바다 쪽으로는 전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좀티엔 비치 바다고요. 해변입니다. 해변에 지금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자, 좀티엔 비치에는 해안가에 저렴한 숙소들도 많고요. 또 개인 별장 같은 주택들도 있죠. 자, 그리고 좀티엔 비치가에는 이렇게 고층 콘도들이 다수 있습니다. 여기는 베란다 리조트 파타야의 해변입니다. 자,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요. 저쪽까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멀리 파타야 리조트들이 보입니다. 베란다 리조트 뒤에 있는 베란다 콘도고요. 자, 베란다 리조트 파타야 주변의 모습이고요. 해변 모습입니다.
저기 해변에 보면은 밑에 무슨 조개가 있는지 뽀글뽀글 올라옵니다. 여기 개입니다. 이거 개. 개가 아니고 무슨 조개 저기군요. 저기도 지금 바다 생물이죠. 이게 뭘까요? 요거. 촉수 같은 게 있는데 바다 생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곳곳에 홍합 같은 게 있고요. 조개, 바다 생물들이 있습니다. 자, 앞에는 지금 베란다 리조트 파타야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베란다 리조트 파타야 앞에 해변이고요. 물이 빠져서 해변이 드넓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